마가복음 제13강 세리와 죄인들 속으로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죄가 없는 세계로를 먼저 말씀드렸는데 마가가 2장 10절에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알게 하노라. 하나님의 마음이 당신 속에 와서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을 보니까 예수님은 누구도 죄 없는 세계에 살 수밖에 없는 한 세계를 지금 열어 제끼고 계시는 거죠. 자, 근데 마가가 땅에서 이렇게 죄를 사하는 권세,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무슨 얘기냐? 하늘의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니까 죄가 없어요. 문제는 땅입니다, 땅. 그래서 땅에서 이 세계를 열 사람이 필요한 거죠. 네. 병 고치는 것보다 더 쉬운 일. 예수님에게는 이 죄를 사하는 이 일이 병 고치는 일보다 쉬운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죄 없는 세계를 여는 이분으로 인해서, 우리도 이제 이 세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됐습니다. 마태는 이 마가를 읽으면서 이 땅에서 이 말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인자가 땅에서가 아니고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알게 하느라 이렇게 땅에서를 세상으로 고칩니다. 이 말의 개념이 뭐냐면 팔레스타인 땅에서만 아니라 죄 없는 세계를 온 세상으로 열어야 되기 때문에 마태는 이렇게 땅에서를 세상에서 이렇게 바꾸고 있는 거죠. 마가복음 2장 12절 마지막에 이 상을 들고 가는 이 중풍병 환자를 보고 놀래갖고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병이 나은 걸 보고 하는 말이 아니고 그 죄가 없는 세계를 권세 있게 표현하는 이 사람 이분을 보면서 죄를 사했는데 상을 들고 걸어가는 죄가 뭡니까? 선악과죠? 예. 지금 뭐, 하나님의 긍휼이 교회를 가득히 덮다가, 긍휼의 샘이 사라지니까, 선악과가 판을 치는 세계 속에 우리가 지금 또다시 들어왔습니다. 자, 캐톨릭을 가면, 네타시오, 네타시오, 네타시오 하는 기도가 있어요. 아마 그것은 남 탓을 하지 말라. 이런 의미겠죠. 이제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면 이 네타시오 자체도 사라져야 되는 세계. 왜냐? 네타시오 하다 보면 남 탓을 또 하게 돼요. 내 탓도 남 탓도 없는 이 세계를 주님이 우리에게 열고 싶으신 거죠. 그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마태는 이걸 그대로 뒀는데 누가는 이 마가의 이 문장을 속이 시원하지가 않은 거야. 그래서 누가는 이 부분을 이렇게 고쳤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일을 봤다가 아니고 기이한 일을 보았다. 부정적인 문장을 긍정으로 바꾸면서 오늘 우리가 기이한 일을 봤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역을 찾아보니까 기이한 일을 신기한 일을 보았다 이렇게 바꿨어요. 이것도 좀 시원하진 않아요. 기이한 일이 좀더 낫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누가가 쓰는 이 기이한 일이 요 단어가 신약 성경에 딱 여기밖에 없어요. 아무도 이 단어를 쓴 적이 없습니다. 신구약 다 뒤져야 영광을 보았다 할때이 영광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카보드를 신약성경으로 셉투아진트 70인역으로 번역할 때 독사라는 단어로 번역을 해. 구약의 카보드를 독사로 번역을 하는데, 누가는요, 이 독사, 이 영광도 시원하지 않은 거예요. 그 자기가 단어 하나를 만들어냈습니다. 파라독사로. 여러분, 성령을 히랍어로 부를 때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걸 아시죠? 곁에서 칼레오, 말씀하시는 분. 곁에서 돕는 분. 이게 파라클레토스거든요? 그럼 파라독사는, 예. 그 영광이 어디 공중에 하늘에 떠 있는 영광이 아니고, 우리 곁에서. 이게 지금 강조하기 위해서 파라독사라는 말을 만들어낸 거죠, 누가가. 오늘 우리가 기이한 일을 또 보기 위해서 모였고, 매일매일 밤마다 우리가 이 기이한 일을 형제들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말씀과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 신기한 세계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마가복음 2장 13절부터 17절을 영미자매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시매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대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죄가 없는 세계를 여시는 분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죄인들 속으로 가야죠. 죄가 없는 세계에서 독야청청할 게 아니고, 죄가 있는 세계 속으로 돌아가서 이 죄인들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13절에 다시 바닷가에 나가시매, 다시라는 이 단어를 쓰면서 이두 번째 바닷가인 것을 마가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바닷가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네 명의 제자를 부르고 계시죠. 네 명의 제자 이름, 시몬과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이네 명의 제자를 부르시는 광경을 첫 번째 바닷가, 마가 1장에서 썼습니다. 이렇게 짧은 서신을 쓰려면 이 다섯 번째 제자도, 이 레위라는 제자도 그 안에 포함시켜야 될것 같은데, 마가는 이 사람을 따로 써야 될 필요가 있다고 느낀 거죠. 자, 그 당시에 세리라는 직업이 두 종류의 직업이 있었어요. 한 종류의 세리는 국가 공무원입니다. 이 사람은 수입세나 토지세나 인도세, 이런 거를 거두는 사람이고, 또한 사람은 돈을 주고 권리를 산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항구사용료나 통행세나 성전세나 이거를 거두는 사람들인데, 이 성전세 위에 두 개는 고무줄 늘리듯이 마음대로 늘릴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따라서 그런 세금들이죠. 마태는 아마 국가 공무원 일을 하고 있었을 것이고, 그는 당당한 자리에서 자기 몫을 감당하는 일을 했던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마태의 이름이요, 그
본명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레위로 나오는데, 예. 원래 마태 복음에는 레위가 아니고 세리 마태로 그대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가가 먼저 기록을 했고, 그 지난주 토요일 날 상근형제 표현대로 마가의 총 662구절을 중에서 600절을 사용을 해요, 마태가. 거의 다쓴 거죠. 60절 빼놓고. 그리고는 1069절로 거의 두배 가까이 본문을 늘여놓습니다. 존 수펑 교수에 의하면 왜 이렇게 늘렸을까? 회당 예배에 쓰려고 이렇게 창작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본문을 읽어보면요. 마태와 누가가 마가의 순서를 따라서 그대로 중풍병자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제자를 부르시는 광경을 이어서 씁니다. 그런데 마태나 누가는 레위라는 이름이 불편했어요. 왜냐? 마태 공동체 안에는 마태가 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마태라고 이름을 부르고 있는데 레위라고 쓰려니까 야, 이거 고치자. 고치겠어? 마태라고 쓰게 된 것이고 그냥 마태라고 쓰는 게 아니고 세리 마태라고 쓰라고 한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주님 앞에 부름 받았을 때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감추지 않고 드러내고 있는 거죠. 이 마태라고 누가도 이 이름을 따르는데 마태라는 이 히브리어의 예수님이 주신 이 사도명 이 이름의 뜻은 마타디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말에서 온 이름이라는 거죠. 네, 마태는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물이 됐습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마태만의 독특한 표현들이 마태복음 28장까지 있어서 우리가 산상보훈이라고 하는 엄청난 이 말씀을 늘 사용하면서 복을 누리고 있는 거죠. 자, 마가복음 2장 13절에 다시 바닷가에 나가셔서 예수님이 뭘 하셨느냐? 무리를 보시고 따라 나온 이 무리를 향해서 예수님이 저희를 가르치시니라 이렇게 씁니다. 네. 이 가르치셨다. 이게 에디다스켄인데 이 히라보는 원형 디다스코입니다. 가르치다라고 하는 디다스코가 원형이에요. 앞에 애자가 붙으면 예, 디다스켄이 돼서 미완료 시제가 되는데 미완료 시제라는 말은 시간을 나타내는 게 아니고 동작이 미완료된 상태, 아직 끝나지 않고 계속되고 있는 상태를 표현할 때이 미완료 시제를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희를 한 번만 가르친 게 아니고 계속해서 가르쳐 왔던 것을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미완료 시제입니다. 자, 마가복음 1장 21절 22절에도 이런 미완료 시제를 쓰는데 영미자매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뭇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권세 있는 말씀을 회당에서 전하셨는데 그거로 끝난 게 아니고 여기도 미완료태로 나옵니다. 계속해서 회당에 가셔서 말씀을 권세 있게 전했다라고 하는 것을 깔고 지금 있는 것이죠. 그리고 2장에서 예. 그 당신을 따르고 있는 분들에게 계속 그 말씀을 하시고, 4장 1절에도 또, 예,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는 동작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로 가면,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랐다. 14절에 보세요.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랐다.
왜 마가는 이걸 따로 기록을 할까요? 예. 앞에 네 사람의 제자들은 직업이 어부였어요. 어부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언제든지 다시 돌아가서 그 일을 할수 있는 직업입니다. 그런데 마태가 예수님을 따른다 할 때는 그런 수준이 아닌 거예요.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직업입니다. 아마 국가공무원을 채용을 할 때는 권리 매수인과 다르게 무슨 시험을 봤을 것입니다. 무슨 테스트를 해서 자격을 주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가가 이 세리 일을 그만두고 주님을 따른다. 이거는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마가가 따로 이 레위 일을 쓰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마태가 자기가 예수님을 따르면 각오할 일이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마가복음 3장 16절부터 18절에 보면 열두 제자 명단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사람, 가룟 유다 바로 앞에 누가 나오냐면은 가나안 사람 시몬이 나옵니다. 이 가나안 사람이라는 말에 이 뭐가 들어있냐면, 개역 성경에는 그 남의주에 표현을 해놨는데, 열심당원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 가나안 사람들은 몸에 칼을 차고,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언제든지 무슨 일을 일으킬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사람, 이 열심당원, 이 사람들이 제일 미워했던 대상이 누구냐? 세리예요, 세리. 이 같은 유태인 동족으로서 같은 동족의 피를 빨아먹고 사는 이 못된 놈들. 네. 그 독립운동가들이 독립운동을 하면서 그냥 일제 앞잡이 노릇을 한 사람을 얼마나 미워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 속에서 지금 마태가 주님을 따르겠다고 결심을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가가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랐다 이거를 따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따른 게 아닌 거예요. 네. 누가복음 22장에 가봐도 이런 표현을 했는데, 22장 36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시면서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는 너희가 전대도 없이 다녔지, 주머니도 없이 다녔지, 신발도 한 켤레만 두고 다녔지. 누가복음 22장 36절에 보면 이제는 전대 없는 자는 가지고 다니고 주머니도 그렇게 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서라도 사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름은 안 나와 있어요. 어떤 제자가 검두 자루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자기 품에 품고 다녔던 검두 자루를 꺼내서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아마 이게 가나안 사람 시몬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수님 대답이 족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개역성경에. 이게 아쉬우니까 새 번역에 넉넉하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이거 원래 이 본문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번역하는 거예요. 제가 알기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족하다, 넉넉하다, 칼두 자루가 있으니까 좋다 이게 아니고 이런 의미예요. 됐다, 됐어. 지금 칼을 사라 그러니까 진짜 칼을 들고 다녀야 되는 줄 알고 말을 하는데 너희들이 닥칠 환난을 준비하고 마음을 단단히 먹어라. 이 말씀을 못 알아들으니까 예수님이 칼두 자루 보시면서 됐다 됐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의 표현을 문자 뒤에 있는 네. 그 마가 저자가 누가 저자가 마태 저자가 쓴그 마음이 온다, 오고 그 마음이 와서 읽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형제들의 표현들을 계속 들어야 되는 이유가
그런 이유인 거죠. 자, 15절에 가보니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마태의 집에 모여든 걸 봐요. 네. 어떻게 이렇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모였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마가복음 본문만 가지고는 잘안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읽으시면 느끼실 텐데, 많은 세리와 죄인들, 이 짧은 본문 안에 세 번이나 나와요. 읽으면서 마가가 왜 거북스럽게 세 번을 이런 말을 했을까? 의문이 드는 거죠. 이 짧은 문장 안에. 마태복음을 가보니까 두 번만 기록을 합니다. 누가는 아예 죄인들이라는 말을 빼요. 그리고는 세리와 다른 많은 사람들이 함께 앉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마 마가는요, 누가는 이 마가 공동체 안에는 세리들도 많았고, 죄인들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고쳤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반대자의 입으로 죄인들이라는 말을 하게 만들어요. 예수님이나 누가 자신이 쓰는 게 아니고 반대자들이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이렇게 말하게 합니다. 아마 마가 공동체 안에서 안에는 누가 공동체 안에는 이런 사람들이 꽤 있었을 것이라고 여겨지고, 자, 누가 복음을 읽어보면 마태가 잔치를 열었다는 기록이 나와요. 그러니까 마태는 지금 예수님을 따르면서 내가 그냥 따르면 안 되겠다 공개적인 선언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침례를 왜 받습니까? 물속에 들어갔을 때 내가 죽고, 물 위로 올라올 때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한 이것을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의미로 침례를 받게 되는 거죠. 네. 바깥 세상을 향해서 나는 더 이상 세상에 살지 못하는 세상에 대해 죽은 사람이다. 이거를 선언하면서 네, 주님으로 앞으로 가게 하기 위한 선언인 거죠. 자, 마가가 세리와 죄인들의 잔치를 여는 마태를 이 기록을 하면서 아마 틀림없이 엘리사를 불렀을 때그 엘리야의 장면. 네. 엘리야가 엘리사를 제자로 부를 때 어떤 모습으로 따랐는가를 네, 열왕기상을 읽으면서 이 장면을 썼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자, 열왕기상 19장 19절부터 21절을 영미자매가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열두 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열두째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네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리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골을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워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아멘. 야, 이게 참 하여튼 멋있어요. 우리 성경 표현이. 엘리사는요, 분홍의 아들입니다. 지금 소가, 12결이 소가 지금 밭을 간다는 말이 뭐냐면, 24마리 소가 지금 밭을 갈고 있는 거예요. 동시에. 쭉 밭을 갈고 있는데, 지금 12번째 결이라는 말은 두 마리라는 거예요. 두 마리가 한 멍에를 메고 밭을 갈고 있는데, 거기 12번째 결의에 이 엘리사가 밭을 갈고 있을 때, 엘리야가 쓱 지나가면서
엘리사 소 앞에다가 자기 옷을 벗어가지고 휙 던집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감을 딱 잡았죠. 아, 스승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하고는 얼른 선생님을 쫓아가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내 부모와 작별 인사를 할수 있도록 기회를 시간을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 말이에요. 그 엘리야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저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네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새 번역에 이렇게 번역했어요. 돌아가라. 내가 네게 무엇을 하였기에 그렇게 말하느냐. 그냥 난 너한테 옷 던진 것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네가 내가 옷 던진 뜻을 알고 하는 소리냐? 그러니까 엘리사는요, 선생님의 말을 듣고 나서는 부모님한테 가서 하직만 한게 아니고 자기가 끌고 갔던 그두 소를 잡아가지고 동네 잔치를 벌려요. 소두 마리를 잡아갖고 동네 잔치를 벌리면서 스승 엘리야를 따라 나서기 시작을 합니다. 아, 멋있죠? 이 엘리사는 나중에 엘리야가 세운 선지학교의 대표가 돼서 선지생도를 잘 관리하고 스승 엘리야를 따르게 되죠. 제가 학생 때, 10대 때 예수를 믿으면서 어느 날 고등학생 때인데 설교자가 머치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머치만이가 자기가 대학생 때 예수를 믿고는 친구들 전부에게 부고장을 돌렸대요. 그래서 대학생 때 자기 반 클래스에 한 명만 빼놓고 모든 사람을 전도했대요. 야,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10대 때는요, 정말 이런 본을 보여주는 인도자가 필요해요. 제가 그 말을 듣고, 그 다음에 제가 어떻게 했냐면, 저도 제 고등학교 동네 친구들한테 부고장을 보냈어요. 전부. 나 장용성은 죽었으니까 더 이상 나를 찾지 말아라. 지금 생각해보면 얼마나 참 재밌는 일인지요. 제가 그때 감히 워치만니를 흉내냈는지, 제가 워치만니 책한 50권 읽고 있는데 감당할 수 없는 분이에요. 100권을 누가 버린다 그래서 100권 받아다가 50권밖에 못 읽었는데, 야, 놀라운 분입니다. 어떻게 나 이런 분을 따르겠다고 감히 생각을 했는지. 그 16절에 가보면 이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자들한테. 너희들은 어찌해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냐? 이 말은 유대인의 속담입니다.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마태도 똑같이 쓰고 누가도 똑같이 씁니다. 유대인의 격언이기 때문에 건강한 자에게는 이 한마디 나오면 무슨 말인지 금방 다 알아요, 사람들이. 근데 그 다음 말은 마가가 창작을 한 말입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게 마가의 창작입니다. 근데 마태가 이 본문 읽다가 뭔가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요두 사이에다가, 마태는 요 본문에다가 호세아 6장 6절을 집어넣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씁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죄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호세아 6장 6절 앞부분만 띄어다가 이렇게 붙인 다음에
이렇게 말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이 말씀을 놓고 그 다음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렇게 씁니다. 무슨 말일까요? 마태는 지금 예수님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긍휼, 이 긍휼이 예수님을 지금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있게 한그 다시 이 죄 없는 이분이 죄가 없는 세상을 열기 위해서 죄인들 속으로 들어와서 그 하나님의 마음, 그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호세아가 말했던 말,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이 말을 지금 집어넣으면서 이 도대체 긍휼이 없는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 중풍병자를 봐도 긍휼한 마음이 없고 이 잔치에 초대받아서 와서 밥을 먹으면서도 차라리 오지 말든가. 잔치에 초대받아서 와서 앉아가지고는 그런 소리 하고 있는 이 사람들. 이 사람들을 지금 마태가 한탄을 하면서 이 구절을 집어넣은 거죠. 예. 마가 속에는 이미 이런 마음이 있었고, 이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우리가 이미 읽은 대로 하나님의 긍휼이 예수님을 이끌고 있어 수많은 각색병자를 고치시고, 나중에는 문둥병자를 고칠 때 스플랑크니 조마이라고 한이 단어를 쓰면서 하나님의 긍휼이 예수 안에서 움직여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문둥병자를 치료하고 있는 광경을 보여주고 있었던 것이죠. 저는 그 지난주에 주일날 이용화 형제가 울지마 톤즈 얘기를 하면서 이태덕 신부님 얘기를 할 때, 야, 우리 2PM이 조금씩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다른 자리로 가고 있구나 하는 걸 보게 됐어요. 이영화 형제 말대로 저도 울지마 톤즈 영화 나왔다는 소리 수도 없이 들었는데 한 번도 앉아서 본 적이 없어요. 네, 이영화 형제 말을 듣고 나서 제가 이번 주에 집사람하고 울지마 톤즈 2를 보면서 2는 넷플릭스에 안 떴더라고요. 얼마나 같이 울었는지. 정말 멋진 사람이더라고요. 이야, 정말 참 멋지다, 사람이. 저는 영화가 이런 세계를 열어준 게 감사해요. 왜냐하면요, 우리 대국교회를 포함한 한국 교회 전체가 우측으로 기울어졌습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를 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좌측으로 좀 움직이시려고 한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네. 어느 목사님이 이런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야, 3.1운동 민족대표 33인 중에서 기독교인이 15명, 천도교인이 16명, 불교인이 2명밖에 안 된다 하면서 막그 자부심이 가득 차서 기독교인이 15명이나 했다고 강조하는 걸 들으면서 아주 제가 부끄러웠습니다. 왜냐? 여러분, 이 명단이 그렇게 올라간 게 아니에요. 함석헌 선생님 그 전집을 읽어보면 함석헌 선생님이 이때 상황을 설명을 합니다. 예. 이 3.1운동 이 민족 대표를 쓰는데 명단을 못 쓰고 난상 토론만 벌어지는 거예요. 왜냐? 누가 제일 앞장에 제일 대표로 쓰느냐? 듣다가 남강 이승훈 선생이 기가 차갖고 이렇게 말을 하신 거예요. 뭘 그런 걸 따지고 있냐고. 이게 무슨 벼슬 순서인 줄 아냐고. 이 명단은 죽는 순서요. 손병희부터 쓰셔. 이래가지고 손병희 선생부터 써나갔다는 거예요. 이 33인 민족 대표가 그냥 써 있는 게 아닙니다. 이승훈 선생님이 교회마다 돌아다니시면서
여기에 가담하라고 할때 길선주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아유, 나는 목사인데 어떻게 그런 일을 하겠냐고. 아유, 나는 뭐 거기 명단에 못올것 같다고 뒤에서도 그랬다. 그러니까 남각 이승훈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말입니다. 백성들이 도탄에 빠져 있는데 천당에 혼자 가서 편안히 앉을 수 있겠어? 그 말에 목사님들이 다 설득이 돼서 15명이나 올라온 거예요. 그냥 여러분, 그 이후에 지금도 한국 교회가 네, 전부 지금 오른쪽으로 다 기울어졌어요. 지금 한국 교회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는 몰라요. 무슨 일을 전도하는 것 이외에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한국 교회가. 아이고, 우리가 캐톨릭 뭐 성당 욕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걸 욕하고 우리가 판단하고 이럴 일이 아닙니다. 아주 이용화 형제가 이런 일을 열어줘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그 종교인들 중에 자기를 걸레라고 표현한 분이 둘이 있어요. 걸레 스님이 있고 걸레 목사님이 있습니다. 걸레 스님이 그 중광 스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예, 이분 뭐 아주 이분이 기인인데 아주 괴짜입니다. 이분이 그 돌아가실 때 죽기 전에 뭐라고 유언을 했냐면, 야, 나 죽으면 내 무덤에다가 괜히 왔다 간다. 이렇게 써라, 비석을.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 듣고 막 이제 웃는 목회자들을 봤어요. 아, 이거, 괜히 왔다 간다. 정말. 하나님을 못 만나서 이런 소리 한다고. 아유, 그런 소리 들을 때마다 얼마나 답답한지요. 여러분, 괜히 왔다 갔는 줄안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괜히 왔다 가는지도 모르고 가는 게 인생이에요. 예. 네. 성철 스님이 열반송 얘기할 때, 목사님들이 아주 뭐 신나가지고 한동안 감개상에서 얘기한 걸 들었어요. 그 목사님들이 그 성철 스님 열반송에 자기가 지은 죄가 뭐 수미산에 넘쳐서 자기는 지옥 갈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니까 성철 스님이 다 지옥 갔다고 목사님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지. 제가, 아, 목사 그만둬야겠다 생각하게 된 결정적인 시간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 난 정말 지옥 갈 사람이다 하고 죽은 사람하고, 저 사람 지옥 갈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죽은 사람하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지옥 보낼까요? 그냥 지금 한국 기독교가 성경 말씀이 선악과가 돼 갖고 자기한테 적용해야 될 말씀을 전부 남을 판단 안 했습니다. 나는 2PM에서 제발 이 판단이 끝났으면 좋겠어요. 네. 그, 신못 띠보고도 뭐라고 할 것이 아니고, 함께 가는 교회를 보고도 뭐라고 할게 아니고, 예. 네. 우리가 다 함께 살아가야 돼. 아, 우리가 스님들 만나서, 불교 신자 만나서 지금 얘기해야 될 사람들인데, 그렇게 보낼 시간이 없잖아. 오늘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이, 걸레 목사님이라고 불리웠던 이 손정도 목사님, 시간이 없어서 여러 얘기 못하고, 이분이 49살에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원래 건강한 사람이래요. 평양에서 씨름 대회에서 1등 할 정도로 대단히 건강했던 사람인데, 그 벼슬을 하기 위해서 시험 치러 갔다가, 어느 주막을 못 찾아서, 어느 집에 들어갔는데 그 집이 예수를 믿는 신자 집이었던 거예요. 자다가 보니까 뭐가 벽에 걸려있는데, 십자가 걸렸길래, 물은 거죠, 그 집주인한테. 이 문은 왜 뻘거벗고 이렇게 달려있냐. 그러니까 이제 그 집주인이 설명을 하면서 예수를 전해서 이 손정도 목사님이 그때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리고는 20대 예수를 믿고,
예, 전도사가 돼서 만주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만주에 함경도 분들이 그 나라를 잃고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다 거기 넘어와서 고생하는 광경을 보고 이분이 아, 내가 이렇게 된 일이 아니구나 하고는 돌아와서 이상촌 건설을 꿈을 꾸시면서 정동에서 서울 정동에서 목회를 했는데 고종황제가 이 손정도 목사님을 불러요. 불러서 파리 특사로 보내려고. 근데 파리 특사라고 하는 게 실패랍니다. 그래서 손정도 목사님이 700명 성도가 되는 이 교회 교인들을 사임을 하고 만주로 다시 가가지고 이상촌 건설을 해요. 부모님이 물려준 재산을 다 팔아갖고 그 만주 땅을 사서 그 고생하는 동포들을 모아서 이상촌이라고 하는 건설을 하고 거기서 이제 공동체 운동을 시작을 합니다. 이분이 이제 배고인 사건에 일본 사람들한테 잡혀갖고 물고문을 당했는데, 물고문이 그 손자 장로님이 얘기해서 알았죠. 물고문을 거꾸로 해가지고 물을 뱃속에 집어넣은 다음에 밟는 데입니다, 그 위에. 그러면 내장이 터진다는 거예요. 이 건강했던 분이 2년 동안을 감옥에서 나와서 음식을 제대로 못 드셨대요. 넘어가질 않는 거죠. 창자가 다 고장이 나고 위가 다 고장이 나서. 결국은 49세 돌아가셨는데 이분이들 했던 얘기가 걸레 정신이라고. 걸레 정신이 뭐냐? 더러운 거를 몸소 실천에 닦아내고 보이지 않는 곳에 조용히 있으라는 거. 이게 걸레 정신. 이분이 걸레 목사님이라고 불렸던 거예요. 예.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서, 뭐, 육신의 건강을 고치는 의사야. 병원 열고 기다리면 사람들이 오는 거죠. 환자들이 오는 거잖아요. 영적인 병을 고치는 의사는 환자를 기다리는 게 아니죠. 환자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거죠. 네.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게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거죠. 우리가 죄 없는 세계를 열려고 하면 죄인들 속으로 들어가야 마땅하다고 여겨지고, 네. 우리의 정체성, 뭐, 선명성 경쟁을 하고 살게 아니고, 내가 주님을 안 것만큼, 내가 하나님을 안 것만큼, 뭐, 바깥에 나가서 이태석 신부님처럼, 그런 아름다운, 놀라운 삶은 못 살아도, 내가 속한 이 땅에서, 우리가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제가 이런 얘기를 우리 교회 어떤 형님하고 교제하면, 그 형님이 그 11시 모임에서 빠져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연례 목사님 논리를 그대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아, 그런 거는 다할 사람이 따로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시킬 거고 우리는 복음만 전하면 된다. 저는 이 마가복음 오늘 세리와 죄인들 속으로 들어간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가 이 기울어진 삶을 이제는 뭘 하자는 게 아니고,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의 얘기를 좀 듣고, 저는 마지막으로 언제 한번 또 기회 있으면 말씀드릴 텐데, 내년에 한국에서 제4회, 세계 기독교가 복음만 전하려고 하고, 현실 참여를 하지 않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단체가 한국 땅에 와서 제4회째를 스위스에서 시작됐던 이게 네 번째 대회가 한국에서요.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한쪽으로 기울여 살게 아니고 대국 교회가 여러분 30억이나 20억, 30억이나 교회 통장으로 갖고 있으면서 뭘 해야 될지 몰라갖고
그의 어린아이들을 예배당에 못 들어오게 만들고, 우리 오늘 이 말씀 듣고 있는 형제가 자기 사비를 들여서 애들을 밥 먹이게 만드는, 그러니까 헌금을 하는 형제들의 이 귀한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고통받는 사람들이 안 보이는 것. 교회 안에서만 쓸 생각을 하지, 이거를 예수님 같으면 어떻게 써야 되는지. 예. 그, 이태석 신부님이 남수단에서 예수님 같으면 성당을 먼저 세웠을까? 학교를 먼저 세웠을까? 고민하잖아요. 그리고는 그분은 예수님 같으면 학교를 먼저 세우지. 하고 학교를 먼저 세우신 거예요. 예. 네. 저 같은 목사들은 예수님 같으면 뭐부터 세울까? 예배당부터 세운다고 생각했겠죠. 얼마나 시각 차이가 나는지요. 우리가 그렇다고 뭐 모임 장소가 없어야 된다 이 말을 하는 건 아니고, 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주님이 바로잡기 위해서 저는 때를 기다렸는데, 어쩌자고 지난 주일날 영화 형제가 이태우 신부님 얘기를 해주는지 정말 고마웠어요. 안 보신 분들은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예, 혼자로서 할수 있는 일이 있고, 이렇게 10명 단위로 할수 있는 일이 있고, 교회 전체가 할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예, 우리가 복음만 전하기 위해서 갈 일이 아니고, 이 고통받는 현장에 들어가서 이들의 아픔과 함께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